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오늘 대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. 대법원장 면담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. 최근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 난입이 이렇게 잇따르는데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옛 통진 당원들이 대법원 안으로 달려듭니다. 막아서는 방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.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만기 출소자 등 8명이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기습 농성을 벌인 겁니다. 이들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법원 행정처 문건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.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수원지법 소속 최모 판사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한 사법부 비난을 무마하려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. 대법원 내 재판 당사자가 난입해 시위를 벌인 건 지난 5월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를 거부해오다 뒤늦은 공개로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처럼 옛 통합 진보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전교조 시국 선언과 철도노조 파업 등 일부 판결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를 통해 재심 기회를 주자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문건 속 재판 당사자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